북을 치는 사람이 한쪽 무릎을 세운 채 고개를 돌려 다른 연주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다른 악기의 가락에 따라 힘차게 북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그 옆에 장구를 치는 사람은 연주에 몰두하며 어깨춤을 추고 있죠. 피리 부는 악사는 양볼이 터질 듯 부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장삼을 입은 무동이 두 팔을 감아 올리며 오른발을 번쩍 듭니다. 경쾌한 율동감이 옷 주름에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김홍도는 특유의 선 굵기와 수목화로 조선시대 생활상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해금을 연주하는 악사의 왼손을 자세히 보면 줄을 잡은 손에 손바닥이 보여야 하는데 거꾸로 손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고의로 그런 것일까요? 이번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든 가운데 두 남자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A4 용지 정도의 크기인 이 그림에서는 모두 22명의 표정이 생생히 담겼는데요. 입을 벌려 탄성을 지르는 구경꾼도 있지만 경기가 오래되었는지 팔베개를 하고 누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버선과 갓을 벗어놓고 깍지를 낀 채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그는 아마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 같습니다. 오른편에는 씨름을 하는 두 사람의 신발이 보입니다. 하나는 집신이고 하나는 가죽신입니다. 두 사람의 옷을 보면 앞선수보다 뒷선수가 의관을 제대로 갖췄는데요. 아마도 앞선수는 일꾼, 뒷선수는 양반으로 보입니다. 가죽신의 주인인 양반은 이제 들배지기를 당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밑에 앉은 두 사람은 선수가 자신들이 있는 쪽으로 넘어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도 역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남자의 왼손과 오른손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건데요. 신기하게도 단원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홍도는 1745년 영조 2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무반에서 중인으로 전락한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산수화와 초상화 등 모든 그림에 뛰어났지만 특히 풍속화에서 서민들의 일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풍속화는 예술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당시 생활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